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당시 당장 눈앞에 보이던 것만을 연구하던 과학자들과 달리 이 세상이 어떠한 이유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궁금해했고, 그 결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에게 있어 다시는 없을 최고의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죠. 그의 상대성 이론이 역사상 최고의 이론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21세기 근간을 이루는 모든 과학 이론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별 상관없다고 생각되던 우주의 이야기부터 우리 실생활 이야기까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하였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 이론의 초창기, 과학자들에게 있어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을 잡아먹는 그야말로 우주의 무덤과도 같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의 위압감은 엄청나서 이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블랙홀은 엄청난 활용성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블랙홀의 미친 활용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물체를 빨아들이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 만약 블랙홀을 정의하는 사건의 지평선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바깥은 안전할까?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가진 항성이 작은 구체로 변한 것인 만큼 어마어마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중력의 세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블랙홀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신체가 블랙홀 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가까운 쪽이 더욱 많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길게 또 가늘게 변해가죠. 이 현상을 보고 우리의 몸이 마치 스파게티처럼 변한다 하여 스파게티 효과 또는 국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길어진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사건의 지평선에 닿게 될 텐데 이때 우리는 단 0.0001초도 되지 않는 순간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랙홀에 들어간 우리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두께는 고작 원자 하나의 크기밖에 되지 않을 테죠. 그러다 중력을 이기지 못한 신체는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다시 절반, 또 절반, 또 절반으로 나눠지며 어느새 특이점에 도달해 이 우주에 있었다는 흔적마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희망적인 건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데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빛의 속도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우리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때 블랙홀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다면 점점 우주가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뱃속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우주가 무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테죠. 하지만 수백만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걸 느끼게 된다면 결코 다행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를 블랙홀 바깥에서 지켜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순간 갑자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재밌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물체가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하며 평범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다 점점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이는 사건의 지평선에 다다를수록 중력이 강해져 물체를 비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강한 중력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오다 보니 당연히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죠. 이후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진 물체는 더욱 중력이 강해지게 되고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물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게 비로소 무한한 시간이 흘렀을 때 물체는 점점 흐릿해지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든 어떠한 물체든 블랙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도 우리의 기억도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말겠죠. 때문에 블랙홀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꽤나 재미있는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낸 슈바르츠 실트 해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이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탓에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그 다음 특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그 구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랙홀 속에 들어가 우주 너머의 공간을 본다고 쳐도 어차피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릴 테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죠.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 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193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동료 네이선 로젠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와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앞서 말했듯 겨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이러한 논문을 냈음에도 이는 단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문일 뿐 실제로 이 다리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지라 블랙홀의 존재와 그 효용성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커는 슈바르츠 실트가 구했던 방정식의 해에서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 또 다른 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고 납작한 고리 모양으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고리 모양의 블랙홀이 상당히 흥미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블랙홀의 옆쪽에서 우주선이 움직인다면 그 우주선은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공유를 맞닥뜨려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블랙홀과 웜홀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천체들이 단지 수학적으로 존재할 확률만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아들인 어마어마한 질량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빨아들인다면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블랙홀은 빨아들인 물질들을 먹고 크며 블랙홀이 행사하는 중력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겁니다. 이대로라면 블랙홀이 우주에 단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우주가 블랙홀에 잡아먹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이 우주의 미래가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들어가 종말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그에 따라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무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다면 반대로 무한히 물질을 내뱉는 천체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천체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블랙홀처럼 마냥 쉽게 존재할 수는 없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질량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웜홀이다.
꽤나 그럴듯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무한히 압축되긴 하지만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 압축된 질량을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었죠. 그리고 1964년 마침내 화이트홀을 찾아내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이고리 드미트리 예비치 노비코프는 지구로부터 무려 29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쾌이사가 화이트홀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쾌이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천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쾌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약 1조 배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밝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수십만 내지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크기인 반면 쾌이사의 크기는 0.01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은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쾌이사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기 충분했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학이 다시 한번 혁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쾌이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쾌이사에 대해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쾌이사는 화이트홀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쪽에 더욱 가까워 보였는데요. 쾌이사 주위 천체와 가스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작은 영역에 막대한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블랙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쾌이사를 화이트홀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빛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블랙홀이 빛이 나는 걸까요? 모든 블랙홀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블랙홀 주위에서 막대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흔히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원반이 가열됨에 따라 태양 1조 배에 달하는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후속 연구 결과 만약 무한히 물질들을 내뿜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화이트홀 주변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생성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1974년 호킹 박사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뱉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사장되어 갔죠.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학자는 호킹 박사와 블랙홀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했던 인물로 바로 킵손 교수였죠. 그는 슈바르츠 실트가 주장했던 블랙홀을 이용한 웜홀이 아닌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주장했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통해 웜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둘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킵손 교수는 이 음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킵손 교수가 주장한 웜홀이 슈바르츠 실트 웜홀과 다른 점은 블랙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바르츠 실트 웜홀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블랙홀과 나올 화이트홀을 찾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킵손의 웜홀에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온전한 모습으로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킵손의 웜홀에서 가장 필요한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음의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음의 물질을 가지고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웜홀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웜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해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통로를 뚫는 것인 만큼 웜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만약 웜홀이 자연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약 10^-33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킵손 교수의 이론처럼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웜홀을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웜홀이 그렇게 허황된 이론만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과학자들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웜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워물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 워물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블랙홀 안에 들어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며 오히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비밀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블랙홀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블랙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블랙홀과 우주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